밟으려고 할때 불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 48초. 맵은 금방 끝나나 봅니다. 아하이, 결국 어우 너무 빠른데. 진심인가 이거? 너무 빨라요. 아 진심. 와 아하 아하. 아 맞았어. 이게 이걸 매만이 진심인가? 그러나 이렇게 버섯을 하나씩 준다고. 노. 역시 안 올라오는구만. 아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근데 진심 그나마 플러스 3이 되긴 해서 하나 손해보긴 했는데 사실 이득 아니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많이 죽지 않았으면은 목숨이 3개가 안 됐을 테니까. 그래 어쨌든 첫 판에 바로 깼으면은 2개인가 이득이긴 했는데 아쉽네. 멀어 멀어. 반발을 200마리 이상. 그 다 나왔니? 다 나왔니? 아니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올라가? 스위치가 어디 있을까 이거? 오케이. 아니 일단 대기만 하고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알아서 죽어줘가지고 여기서 뭐 200마리는 채우겠어. 어? 갑자기 안 나온다고? 시야 안 잡혀가지고? 판정 진심? 따. 팔로우 감사하고요. 아 이거 근데 애매한데? 여기서 200마리 채워가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맵 왜 이럴까요 이거? 그냥 파밍도 파밍인데 얘네들을 잡는 순간 또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잡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오케이. 뭐야 이거? 어이구. K초라님 안녕하세요. 왜 안 나와? 다시 나와라. 아, 맞네. 아,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 아, 맞네요. 잠깐만. 아, 진심이야, 이거? 아. 아따 시끄럽다. 오케이 넘쳐나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쪽 라인 애들 거의 안 잡아가지고 제가 거의 안 잡았어서 그랬어 이거. 한 번에 두 줄? 뭐야? 그냥 오른쪽에 붙어버리네.
아, 이거. No. 에잇. 지지각. 아, 이 꽁맵을. 이 꽁맵을 이렇게 하다니. 안 나온다는 걸 깜빡했어, 조건 맵에서는. 잡으면. 시작했는데. 하나가 준 상태야, 지금. 세 명이 했는데 아직 깬 사람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퍼클맵. 멍멍이. 잠깐 대기. 저 위쪽은 단순히 코인이네요. 코인이 조금 탐나긴 하지만 버립니다. 어우, 한번 살아날까봐 던진건데 던지려다가 오히려 망할 뻔했네요. 아, 스위치를 치고 오니까 아주 밑에 길로 편하게 지나가라. 스위치가 살짝 숨겨져 있는 느낌이긴 했는데 그런 느낌이었다. 잠깐, 나 맞냐? 어휴, 요 코인 탐나지만 먹지 마세요. 팔로우 감사하구요. 야, 이걸 어떻게 내려오게 하지? 지금! 지금! 야야, 살아나지 마봐. 설마 죽진 않죠? 지금처럼만 하면은 무한으로 가겠죠, 진짜로?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몰라. 여름님 안녕하세요. 이제 세이브라구요, 진심인가? 더 빨리 줬어야 했던 거 아니야? 세이브가 있을 거면? 아니면 게임이 끝나든가. 여기 밑에 라인은 뭐죠? 아니, 뭐지? 잠깐만. 여기가 설마 낚시라는 얘기인가요? 보너스 룸? 2위는 320이요. 저랑 똑같이 올라왔더라고. 잠깐만,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 안 맞고 내려가기? 그냥 과감하게 맞아버리면서 내려가기. 오케이. 아, 이러지 마세요, 진심으로. 스위치는. 뭐지, 이거? 김진우님, 안녕하세요. 게임 끝? 뭔데? 일단은,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붕 좀 먹어보고. 끝났네, 오케이. 적절하네요, 동전까지. 잠깐. 아, 그냥 동전을 먹고 끝낼까 그랬나? 이거 원어 못하겠는데. 원어 못하겠어요. 그냥 동전 먹어야겠습니다. 네, 박현수님 안녕하세요. 보너스 목숨 늘렸구요. 오늘 60목숨 한번 찍어봅시다. 결과적으로 스위치가 오프가 좋았네.
그게 되면은 진짜 100마리오 하던 느낌처럼 어? 어? 아, 이 낚실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게. 어? 죽진 않지. 이르라. 제가 목숨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모험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 진심. 원래는 용암에 빠뜨려 잡아라. 그러나 나는 불꽃 먹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진심인가? 간식 먹는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다오님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퍼클맵이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었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이러다 오늘 60목숨 못 찍겠는데? 와 좋아요가 거의 절반인데? 진심? 아니 시작부터 좀 올라가기가 좀 불편한데요? 아 애초에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높이가 됐던 맵인 됐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떨어지지 않고 쭉 가는 맵이구나.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기회를 주긴 하네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쭉 가는 맵인데 살짝 불편해. 떨어져도 어차피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 아유, 아, 진짜. 오케이. 여기는 욕을 안 밟아야 되는데요. 밟으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안 밟고 튕기지 않게끔 살짝 쪄주고 여기는 요렇게 올라가야겠죠. 괜히 가속 믿고 가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굳이 안 밟아도 되고요. 동전을 좀 먹고 싶긴 해. 먹고 싶긴 한데 혹시 리셋을 안 줄까봐 못 내려가. 동전 어차피 먹지도 못했겠네요 거의. 대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320클 할 때 55목숨으로 늘렸었. 띄워. 오우야 상당히 불편한 맵이야. 들어갔. 잠깐만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진심이야 이거? 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살짝 꼬린 끝났죠? 와우 목숨 3개까지 챙겨주는 센스는 좀 이따가 젠장. 아 세이브 줘라 진짜. 제발 줘라. 야 이 정도 높이로 만들었으면 줘라. 풀로 채웠냐? 이제 진짜 항아리 게임인데요. 아 아, 진심으로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에야. 와, 이거 너무 높은데? 진짜 이제 시간 살 수도 있겠다. 진짜로. 와, 잠깐만.
와, 나 진짜 올라가질 줄 몰랐어. 너무 빡센데? 오케이. 아, 진심인가 이거? 애초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별거 없다? 아직도 뭐 한참 올라가야 되긴 하겠지만 잠깐만 이게 너무 빨리 가면은 아! 오히려 천장에 낑겨가지고 떨어지거든요. 살살 감 보다가 살살 수평 맞췄다가 살살 이러면은 중간 세이브네. 이제 떨어져도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갑자기 튜브가 있으면 좀 곤란하지. 어, 이제 떨어져도 여기밖에 안 떨어져요? 아니, 시간 넉넉한데 왜? 완전 넉넉해요 지금. 금방 끝나요 이제. 뭐 날 죽일만한 그런건 없었나? 아 뭐야 야야야야 제가 항아리 맵에서 한 목숨일 때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잠깐만 뭘 원하냐 이거? 이거 온오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 게임 끝났어. 끝났죠? 네, 항아리에서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살아서 왔는데 비슷한 맵을 하나 또 하네요. 밑에 떨어졌으면은 아마 초기화 됐겠죠. 그 처음 시작쯤에 그 왼쪽에 블럭이 부서졌었어요. 제 캠 때문에 안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온오프 치면서 거기도 길이 뚫렸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다시 맨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었을 걸. 그쵸, 그냥 원래 뛰는 거였거든. 어우, 잠깐만, 오토 스크롤. 버섯이어야겠지. 이런 건 한 방에 지나가요. 괜히 기다리다가 벽에 밀려가지고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거는 보너스를 노리라는 건가요? 고맙고. 그냥 오토스크롤은 급하게 가면 안 돼요. 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 아 진심인가 이거.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내가. 거기서 벽점프가 된 거는 좀 예상 외우긴 했지만 요렇게 넘어가 버리기. 동전은 먹지 마세요. 먹다 죽는다. 자, 신기록이 2분 38초. 아직 한참 가야 되죠? 목숨은 엄청 챙겨주네. 물론 이게 목숨을 챙겨주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아요. 가시랑 똑같아졌다니까. 세이브? 갑자기 용암이 올라오고 스피드런처럼. 하, 대기. 다시 내려가고 난 스위치 치고 내려가야겠죠? 그럼 다시 또 스위치 블럭이 대기. 이거는 던져야 되는 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낄 순 없고요. 젠장. 밟아가지고 다시 끼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고요. 코인 날렸고요.
야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망했네 진심인가 이거.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씨 오히려 그 하잉바가 남아있지 않겠나? 용알 빠져 죽은 판정이면 망했는데 오케이 살았죠. 요러면 나 살았어. 30 코인이 탐나지만 참습니다. 오케이 지지 각. 왜죠? 아니 그 와중에 또 두 번째 맵을 가야 된다고? 왜? 야 이게 나오면서 세이브가 안 쳐지네 진심 판정? 아 제발 진짜 이거 아니지 진짜로. 아 그지 같은 판정 진짜. 밀지 마야 밀지 마 밀지 마 제발. 이를 어쩐다. 다행히 여기가 안 죽는구나. 잠깐만. 아, 끝났겠죠, 이제?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안 먹어, 안 먹어. 유지했습니다, 유지. 아유. 아슬아슬했다. 네, 위로 던지는 거는 월드 버전만 가능합니다. 에이. 원래 목숨 하나짜리였는데 제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목숨이 안 늘었는데요. 아 이게 사실 함부로 슬라이딩 하기가 좀 힘든 게 바닥이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가지고. 아 진짜 빡세네. 뭐 어디까지 가냐 너 지금? 아!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게임 끝났어. 대단한데, 친구. 그래, 이거 시간 초과 되게 금방이었거든요, 신기록이. 아, 나 진짜. 이기쁨님, JK님, 안녕하세요. 아쉽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금 327이었나요? 327. 아 근데 지금 이 상태면은 그러니까 스킵이 안 된다고. 진심인가? 갑자기 위에서 뭐 떨어지는 거 아니요? 아 잠깐 고드름은 아니지 진짜로. 벌써? 잠깐만 갑자기 스위치 쳐지냐? 오케이 저 친구도 스위치를 치는 친구라고요.
혹시 혹시 없네요. 굳이 오른쪽 공간을 만들어둔 이유가 뭘까 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전 파밍하기 딱 3번 나와요. 30개. 아, 갑자기 뭐 하나 주고 그러지? 이제부터 시작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신기록이 조금 긴 건가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이거 만약에 지금 제가 죽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태양 안 따라오는데? 처음 리스폰한 위치가 초반부라서. 어, 이 문 들어가도 안 나오겠네. 3D 월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마음에 원해 없던 버전이니까. 너 낙하산 있니 없니? 오케이. 리셋이 바로 되기 때문에요. 확인하고 갑니다. 이제 뭔가 장애물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태양 닿으면 제가 데미지 받아요. 야, 이럴 거면은 그냥 빨리 가지 그랬냐? 뭐가 나와야지. 와우, 친절해. 게임 끝났네요. 갑자기 막판에 쉘 점프를. 아니, 애초에 높이가 안 됐어. 저 파이프 위에서 잘 뛰었으면 혹시 몰랐겠는데. 쿵쿵이 낙하산 싫어함. 아니, 그러니까 낙하산이든 아니든 확인이 안 되는 게 싫은 거죠. 너무 짧은데? 아, 진심이야?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얘 뿌겨야 돼. 아, 센스있게 하나 더 줄 리가 없잖아. 여기 동전 왜 있는 거?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아마 안 죽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겠죠. 바로 성공. 오케이, 결과적으로 하나? 하나 이득? 네, 60목숨 찍었습니다. 일단 목표는 달성했다. 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똑같을 텐데, 웬만하면. 역시 미드보이. 어우, 잠깐만, 죽을 뻔했다 진짜로. 와, 멍멍이
꼴까비님 안녕하세요. 마음에 원하는 것 같다. 멍멍이. 아 이거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 김기태님 안녕하세요. 게임 끝났을걸 이제. 목숨이 하나도 없군. 에이, 결국 58로 마무리하네요. 이거 진짜 미트보이랑 똑같을걸? 거의? 오케이 330. 이 친구가 320으로 저랑 똑같았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 하루 사이에.